전남의 한 국립대 여대생 김모 씨는 지난해 끔찍한 학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학과 전공 교수가 목과 허벅지 등의 신체를 만지고 소고끈을 올려준다며 손을 넣는 등의 성추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다른 학생 수십 명도 같은 피해를 호소했고 급기야 학교 측과 경찰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손을 머리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시거나 이렇게 하면서 목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시고 여자애가 속옷 있잖아요. 그럼 그 등 부분을 계속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학생들이 안 볼 때 사각지 대에서 허벅지를 만지거나.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교수는 사과는커녕 폭언과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내가 뭘 한 거에 대해서 말한 거 다른 사람들한테 막 소문내고 다닌 사람 내가 선수 입시에 죽여버리겠다고 막. 피해 학생들이 거듭 문제를 제기하자 1년이 지나서야 학교 측은 늑장 조사에 나섰고 동료 교수들은 학생들을 회유하기 급급했습니다. 더 확대 반복되면서 패턴으로 가버리고 이상한 막 그 어떤 성을 구매해주고 이런 것은 또 다른 학과 학생이나 다른 학교로 막 나가게 되면 경찰이 강제 추행과 협박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해당 교수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한 것 혹은 그것이 입증된 것이 아니고 저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주장했고 그런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는 학생 그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들의 얘기만 계속 받아들였습니다. 학교 측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지만 다음 학기에도 피해 학생들은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교수와 얼굴을 맞대야 할 상황입니다. KBC 이동근입니다.